포로 작가는 웹툰 원고를 할 때 여름에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 유료 수익 같은 거? 아니요. 다 끼로는 웹툰물이 뭐 수요가 매 계절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유료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비슷비슷하게? 네, 제가 큰 유료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잘 안 팔리나요? 네, 제 건 좀 B급이 강해서 B급 성향이 강해서 좀 결제하기가 좀 쉽지 않나 봐요. 네. 우동이즘 채널의 첫 게스트, 첫 인터뷰 영상입니다. 공포 만화 작가, 공포 호러 작가, 심쓰리 작가. 아. 자,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포 작가 심쓰리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새 작품을 완결내고 다음 작품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포 호러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전문가인 심기명 작가를 초대를 했고요. 조금 호러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나요? 이거는 깜짝 놀랐다. 아,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항상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네. 어떤 귀신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아, 귀신 스타일? 네. 저는 착하면 될 것 같아요. 귀신이? 귀신 스타일? 네. 아니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엑소시스트처럼 막 그런 유럽풍이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죠. 네. 저는 원래 약간 동양적인 귀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계속 그것만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귀신물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비물, 뭐 엑소시스트 좀 해외 쪽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귀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한다니까 되게 이상하지만 본인의 어떤 야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약간 저도 저 나름대로 공포를 하면서 계속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귀신들이 매력이 있으니까 좀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귀신은 왜 주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공포물이 시대를 방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처녀귀신이 많고 네. 한편으로는 과거에 아마 여성에 대한 남자 우월주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좀비 같은 경우도 흑인이 시초가 돼서 지금의 좀비가 탄생한 건데 흑인 노예들이란 말인가요? 네, 흑인 노예가 원래는. 시작이 되어서 그때 종교적인 뭔가와 껴서 시체를 다시 살려내서 네. 이야기가 나왔던 네. 이제 좀비라서 그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동양적인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했던 게 주로 동양적인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있을 심기전 시리즈는 서양적인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작가다 보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게 동양 쪽이라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작품 보면은 그래도 틈틈이 좀비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해외 쪽의 자료를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림체도 단편마다 다른데 어떨 때는 동양 그림체를 쓰다가 또 좀비와 락에 대한 소재다 하면은 미국풍의 그림체를 따라 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포물을 하면서 딱히 어느 정도 선이 있는 편은 아니고 욕심이 있어서 다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것저것 다 참고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영상 작품인데 헤비메탈 밴드 해머링이라고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와 함께 협업하여 몇 개월 동안 작업해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음원도 이번에 신곡이 공개가 되고 동시에 뮤직비디오까지 유튜브로 공개가 됐는데 기사가 많이 나와서 밴드들이 그 기사를 낼 때 고맙게도 저를 거론시켜 주셔서 네. 또 음악계 쪽에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뿌듯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웹툰 이외에 공포 호러 소스라면은 어떤 매체든 상관없이 작업을 할 예정인가요? 네, 원래 제가 스타일이 대학교 때 목표라고 하면은 공포라는 장르로 다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만 해도 만화, 일러스트, 영상, 애니메이션, 캐리커처 다 공포물로 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관련해서 또 전시를 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음악에 대한 뮤직비디오 작업도 흔쾌히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음악이든 어느 쪽이든 공포 장르라면 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조건 뭐 귀신이나 공포가 좋아서 많이 그려왔긴 했는데 이걸 작품으로 이야기를 넣어서 할 때는 그 작품 메시지에 따른 소리를 미리 짜둔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포적인 이미지나 요소를 넣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무서운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로 잘 전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올 공포적인 이미지, 공포적인 분위기를 넣는 편이거든요. 방식은 이런데 초점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 감정의 극한에 달했을 때 나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나 좀 기괴한 분위기, 기괴한 상황들 그런 거를 좀 초점을 둬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호러 작가는 웹툰 원고를 할 때 여름에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 유료 수익 같은 거? 아니요. 다 듣기로는 웹툰물이 뭐 수요가 매 계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유료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비슷비슷하게? 네, 제가 큰 유료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잘 안 팔리나요? 네, 제 건 좀 B급이 강해서 B급 성향이 강해서 좀 결제하기가 좀 쉽지 않나 봐요. 네. 공포 소재들에서 영감을 얻을 때 주로 어디서? 아, 영감? 얻나요? 그게 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얻는 것 같은데 주로 하는 건 없고 영화, 책, 예능 뭐 예능? 네, 예능이라고 하면 뭐 이거 말해도 KBS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서 고민 털어놓거나 그럴 때 뭔가 내 감정이 좀 공감이 된다 그럴 때 제가 팬을 잡는 타입이라 영화를 보든 뭘 하든 평소에 무슨 얘기 듣든 감정이 움직일 때 그걸 글로 쓰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재를 꼭 가게 되는데 단편 물이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글을 잘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소재가 있으면 꼭 취재를 가는 편이에요. 공간에 있는 그 공기를 내가 느껴야 좀 더 리얼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취재를 갈 때 이런 곳까지 가봤다. 누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절이 있다 그래서 네. 그 절을 2박 3일 동안 갔었거든요. 스님이 안 사시는 절인가요? 아니요, 스님이 계세요. 아, 계시고. 네, 근데 처음에 얘기만 듣고 갔었는데 스님이 귀신인가요? 아니요. 갔는데 일단 뭐 귀신을 본다기보다 네. 어두운 날 부처님 앞에서 촛불 켜고 저 혼자만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치고 네. 천주라고 천 개 달린 그 연주를 계속 하나하나씩 돌리거나 108배를 한 3번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부처님과 저 이렇게 있는 그 곳 자체가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좀 영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영을? 네, 귀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뭔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는 체험이었는데 네. 거기가 되게 큰 공간이었고 더 무서운 데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산속 깊숙이 산신령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는 스님께서 무서울 거라고 못 가게 해갖고 네. 못 갔죠. 아, 못 갔어요? 네네. 근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 연재도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갔던 취재를 통해서 연재를 많이 했었다는 네, 저스툰의 흑신기전에서 고독한 예술가라는 고독한 예술가? 네, 그 네. 작품을 했었는데 그 작품 컨셉이 일본 만화 중에 고독한 미식가라고 네. 있죠. 나는 배고파 하면서 막 다 어딘가 먹을 걸 찾아가는 컨셉처럼 영감을 필요해 하면서 무서운 곳을 찾아가는 컨셉으로 떠난 고독한 예술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공포 작품 하나만 꼽아보자면? 까먹었어요. 그림만 보다 보니까 네. 외우진 않았는데 일단 생각나는 게 이토준지와 마루 스에이로 작가의 작품을 생각이 나고요. 네, 딱히 이 사람이다 하고 좋아하는 작가는 없나 보네요. 네, 그쵸? 저는 딱히 존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만화든 영화든 관계없이 내가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아, 짱보다는 저는 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네.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민속 호러나 스릴러, 범죄 등의 장르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지식들은 어디서 얻나요? 뭐 인터넷이나 영상물, 다큐멘터리, 관련된 영화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얻고요.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그 공간을 직접 취재를 하는 편이에요. 취재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큰 지식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 폐지 줍는 아저씨,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번 직접 새벽에 일어나서 취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인터넷에 안 나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이걸 어떻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이 리어카 가득 채워도 그 당시 7,000원도 안 나왔을걸요? 근데 그거 다 도와주고서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순댓국 7,000원어치를 사준 거예요. 그날 하루는 오히려 저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본 건데 네, 그래도 그러게요. 할아버지께서 좋게 봐주시고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 잘 나누고 헤어졌던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취재가 인터넷이나 책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이라 하면 직접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인기가 있을까요 하는 거는 역량의 차이고 이블비딩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장르에서는 최고의 게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거든요. 그쪽 장르에 대한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장르에 혹은 사파에 따라 인기가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거기서는 개인 역량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은 그 작품의 색깔이 있냐 없냐가 제일 1순위로 두기 때문에 네. 좀 평가가 저평가되더라도 이 작품 되게 색깔 있다 하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의 색깔은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 색깔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저는 심3라는 닉네임을 혹은 심기전이라는 작품을 평생 할 거고 그게 좀 브랜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제 이름을 건 약간 건물을 하나 갖고 싶은데 네, 몇 층 건물이죠? 아, 총 3층이요. 지하인 오빠 1층에는 카페 공포 카페인가요? 컨셉은 네. 다 공포고 3층에는 이벤트나 혹은 공포 학원 네, 2층은요? 아, 2층이 공포 학원이랑 이벤트 회사고 네. 3층 이제 옥탑으로 제 집. 아,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이네요. 3층이 옥탑이면? 네, 그렇네요. 2층. 네. 제가 수작업도 좋아해서 작품 만들면 카페 전시를 하거나 그리고 각종 공포 관련 외주나 이벤트를 받아서 2층에서 일을 하고 또 학원을 거기 차려서 아이들한테 네. 공포물을 가르치고 네. 밤에는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이상적인 작가의 삶은 해외에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이나 감정을 해서. 다시 공포로 재해석하는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데요? 유럽 쪽을 가고 싶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물론 태국 쪽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아요. 공포물로는 네. 일본도 많이 유명했었지만 태국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 아니면 태국? 적다가 중단한 작품을 다시 적어야 할 때 흐름을 어떻게 다시 잡으시나요? 아,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연재할 때 시나리오가 다 떨어져서 대학교 때 썼던 걸 갖고 온 적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쓴 작품이 더 좋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때 내가 했던 게 더 감수성도 풍부하고 근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2이요. 32요? 네. 어릴 때라면 얼마 정도 나올 때? 20대 초중반 대학생 시절에 했던 건데요. 그냥 그때 썼던 걸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뭘 원했냐면 감정만 거기에 이입이 되면 상관없는 거라서 썼던 글을 다시 처음부터 읽거나 그 당시 봤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거랑 관계된 영화 그리고 그때 그렸던 그림들 보면서 따라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감을 되찾는 느낌으로 이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좀 생각하는 게 다르거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썼던 걸 더 업그레이드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건 재밌는데 실력을 늘리는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극복하나요? 작법서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 갖고 알고만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은 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다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법서 먼저 읽고 해서 되기보다는 내 작품을 몇 편 해보고 그 다음에 작법서를 봐야 대입도 하고 네. 근데 그 대입할 수 있는 게 조금의 재미긴 한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다작도 많이 더 해보시고 아니면 우동이즘을 구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작품에 직접적인 건 아닐 것처럼 들리겠지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버텨야 되는데 괜히 지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한편으로 경제적인 면 혹은 가족들이 걱정도 많이 하겠죠. 이쪽 네. 백면이니까 혹은 친구들은 더 잘 되거나 직장인분들도 좀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뭔가 나의 불안감과 긴장하는 거 그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림을 혼자 많이 그리면서 미술치료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였다고요? 네, 그림도 잘 그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을 굳이 형태가 없어도 돼요. 뭐 추상적으로 하든 아이디어를 내서 하든 그때 감정을 좀 솔직하게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작품할 때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저는 아직도 그걸 하면서 단편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쓰다가 본인의 이야기가 무섭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더 무섭거나 더 징그럽게 혹은 더 오싹하게 할지 좀 더 욕심을 계속 어떻게 하면 낼지 생각하는 편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포는 무서운 게 재밌는 거잖아요. 뭐 단적으로는 그렇죠. 작가들이 자기 만화 볼 때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요. 본인 만화 보면서 재미는 있나요? 재미라기보다 뿌듯하다. 내가 이 시기 때 이걸 했구나. 내가 아까 뭐 일기처럼 그린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뭐 김영희가 그때 이런 걸 했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또 할 수 있을까 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뿌듯하게 보는 것 같고 작품에 대해서 재밌다 재미없다는 평가 외로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썼던 일기를 본다 이런 느낌으로만 보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 만화 속 주인공은 제 이름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남의 이름을 쓰면 입이 잘 안 되고 내 이름을 쓰면 그냥 내 일이 아닌데도 입이 네.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화질구지가 와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작가 생활 행복하신가요? 아, 작가 생활? 지금은 행복해요. 근데 전에는 행복한 거 반, 힘든 거 반이었어요. 작가 지망생 시절이요? 아니요. 데뷔하고 나서도 물론 이 일을 해서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도 일단 일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작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재를 할 때? 네. 연재를 끝나면 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관련돼서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아무래도 작가 생활하는 거 패턴 자체가 일반적인 분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소통하면서도 대화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활 패턴도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작업하는 제 모습에 만족하고 저의 프리랜서의 특권을 잘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늦게 일어나는 아침에 거? 늦게 일어나는 게 네. 제일 좋고. 늦게 자도 되고. 네, 다음날 뭐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 연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게으른가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네. 누구는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시간이 있는 반면에 프리랜서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중에 드는 생각은 이게 내 특권이구나. 지금은 좀 즐기는 편이죠. 저는 제일 힘든 거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금전적인 거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이게 연재 데뷔하고 나서 두 번째 작품 하고 나서도 드는 생각이 이거 한번 연재하면 좀 내 생활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또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선가 돈을 벌어서 연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도 금전적인 게 힘들었고 네. 그래도 세 번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일을 구할 때도 내가 내세울 게 있다 보니까 이력서가 좀 차 있죠 이제는. 네. 그래서 어딘가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좀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연락이 와서 같이 할 수 있었고, 연재도 연락이 와서 같이 했었던 케이스고, 제가 계속 작품을 해나갈수록 하나 두 개씩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월해진다거나 네, 그런 거. 1부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영상을 내일 바로 올릴 테니까 그 사이에 저스톤 가서 혁신기 전 잠깐 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